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이고요. 추석 연휴에 대한 설렘 때문에 이번 주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네.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수영 기상 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화창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흐릴 텐데요. 오늘 밤부터 수요일 오후까지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박수영 기상캐스터를 보니까 가을이 왔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에는 서늘함이 감돌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8.2도, 대전은 18.5도, 부산은 21.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수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공기가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송파 일가족 사망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숨진 아내가 금전 문제로 형사 피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이들 가족이 숨진 배경에 금전적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가족 참변이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진 아내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고요. 네, 어제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숨진 아내 A씨가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주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밝혀서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총 2억 7천만 원 사기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요. 고소인 3명 중에 A씨의 가족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피고발인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요. 경찰은 A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 가운데 숨진 A씨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가족 사망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 글쎄 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사망 원인 배경과 함께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아침 7시 반쯤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서 심정지인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는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선 9살 난 딸이 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과 시누이가 이 가족 사이 채무관계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유서도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빌라에서 사망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이렇게 3명 가운데 누군가가 나머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숨진 딸의 경우에는 정확한 타살인적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A씨와 단둘이 호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A씨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락해서 숨진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명절 테크입니다. 혹시 명절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테크? 네, 신조어인데요. 네. 명절 선물과 재테크를 합친 그런 합성어라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팔거나 평소 비싸서 사기 망설여졌던 선물 세트를 구입하는 중고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명절 선물 세트를 중고로 거래하면서 알뜰한 소비를 하는 이른바 명절 테크가 뜨고 있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 중고 거래를 통해서 이 명절 선물을 사고 파는 명절 테크.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인기가 굉장히 뜨겁다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 선물, 명절 선물 세트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요. 시중에서 10만 원 내외로 판매하는 새 선물 세트를 5만 원 내외에 판다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 중고 거래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건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품목의 선물 세트가 거래되는 것 같은데 근데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도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 기능식품은요.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하고 적발됐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영양제나 탈모약과 같은 의약품도 중고거래를 할 수가 없는 품목인데요. 이 약의 안전성이나 적합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약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류 역시 이렇게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품인데요. 주세법에 따라서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면으로 판매해야만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주류 중고거래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품목은 잘 알고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카카오 제재입니다. 국내 양대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에서 갑질을 한 상황이 적발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콘텐츠 저작권 관련 첫 제재를 내려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신인 작가 발굴이나 혹은 육성에 앞장서야 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오히려 불공정 계약을 주도했다는 말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웹소설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1조 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웹툰과 함께 이 K-콘텐츠 스토리 공급원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다양한 2차 저작물로 재생산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2018년부터 3년간 이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 이런 조건을 달고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약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이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같은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 자체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에 2차 저작물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앞으로 3년간 이 공모 당선 작가들과 맺는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린 겁니다. 이제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각광받는 시대거든요. 네. 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육아휴직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받는 급여가 원래 자신들이 받던 급여의 절반 수준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실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아닌 것은 아닌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절반도 못 받는다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격차가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대체율이 한국이 44.6%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서 추측하는 수준인데요.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 같은 경우에는 100%였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52주로 핀란드 143.5주, 헝가리 136주에 비해서 7번째로 높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 자체는 최하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 기간은 길지만 실제 사용 자체가 적다는 건데요. 낮은 소득 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에 따르면요. 청년들을 상대로 이 육아휴직 관련,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아서 휴직 자체를 고려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달에 최고 150만 원까지 주는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오늘은요. 이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일대에 나타난 새로운 볼거리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 하면은 어떻게 생겼을지 또 운전석엔 누가 타고 있을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미리 살짝 가봤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도로주행을 하고 있는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자율주행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구나. 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이 차가 바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이게 승객 최대 7명을 태울 수 있고요. 이 출발 전에는 이 안전벨트 장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이 자율주행 버스를 누르면요. 핸들을 잡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운전이 시작됩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탑승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계천에 따라서 달리는 버스는 이 승객들을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줍니다. 아,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라고 하지 않고 안전관리사 관리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요. 네. 네, 작년 말부터 자율주행 버스 도입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게 저렇게 생겼었네. 그러니까요. 네.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 노선이 더 확대된 건가요? 그렇죠. 자율주행 버스가 청계천 일대에 달리게 된 것은 저도 몰랐어요. 작년 11월부터인데 이 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노선을 이번 달부터 1.4km 정도 늘리게 됐습니다. 자, 청계광장부터 세운상가를 지나서 광장시장까지 달리게 된 거고요. 운행시간도 1시간 더 길어졌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이 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자율주행버스를 볼 수 있는 곳은 청계천 외에도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 상암, 그다음에 여의도, 청와대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저 거기서 봤을 때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관리자. 관리자. 네. 네. 그분이 손을 놓고 있던데 네. 우리 자율주행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방금 보셨던 게 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이 시범 운행한 모습입니다. 이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은 이 레벨 4부터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판단하고 제어하고요. 또 일부 비상 상황에서만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총 12개의 카메라와 이 6개의 레이더가 버스에 장착이 돼 있고요. 버스는 주변 180m 이내의 차와 자전거, 보행자를 인식해서 즉각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땐 뭐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우리가 본 그 미래 사회에서나 볼 것 같은 그 버스 있잖아요. 네. 그게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는 이 IT 전문가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자율주행 버스도
국내 스타트업 F사가 만든 겁니다. 2019년에 설립된 F사는요, 이 자동 배달 로봇이나 드론 기술을 개발해 왔고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22년에는 국내 대기업에 인수됐습니다. 오. 또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 유상 운송 1호 면허를 받아서 지금과 같은 이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스타트업이 강세인 줄 몰랐네요. 이 분야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기업이 있을까요? 자, 또 다른 토종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는요, 6개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뭉친 A사가 있습니다. 이 A사는요, 2018년에 국내 대기업 출신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충북 청주 오송역과 세종시의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12인승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버스 또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운전은 차량이 스스로 합니다. 요금도 일반 간선급 급행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고요. 시민들의 이동을 아주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뿐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이게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네. 신기해요. 신기하고 네. 또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죠.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이 최근 국내에서 이제 처음 개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센서인데요. 네. 근데 이 센서에 조그만한 이물질이 들어가도 이 치명적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6일 국내 완성차 기업인 H사가 로테이터 캠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 카메라 센서에 묻은 이물질을 스스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닦아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 유리에 뭐가 묻은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방식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퍼 작동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렌즈에다가 워셔액을 분사시켜가지고 작동을 시켜서 이물질을 제거해 왔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센서가 작동되면서 시야를 가린다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야도 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닦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드디어 H사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덮개를 회전시키는 그 방법에서 그걸 착안해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카메라 렌즈에 오염물질이 묻자 기계가 자동으로 워셔액을 분출합니다. 네. 그리고 렌즈 덮개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회전력 때문에 오염물질이 1차적으로 제거가 되죠. 이와 동시에 내부에는 프로펠러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습기를 제거합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렌즈를 깨끗하게 닦을 뿐만 아니라 빗길에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조까지. 그러니까 빗길에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다른 업체들도 이게 고민이었을 텐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개된 기술이 상용화되면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에 운전의 안전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현재는 이 H사 같은 경우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또 내구성과 이 성능성 테스트를 지나서 양산에 대한 것도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 버스 무료니까 한번 타보시고요. 또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명이잖아, 정원. 네. 그렇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까지 해서 변호사님에서 일단 타보시죠. 네, 참 궁금해요.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할까? 이 좁은 골목골목까지 알아서 그렇죠. 이게 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긴 있는데 하여간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해 주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재현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살 빠진다더니 말짱 꽝. 제 국값 돌려주세요. 국값을 돌려주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봉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점을 보러 간 여성 역할은 제가 하고 용한 무속인 역할은 이재웅님이 해주시고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꺼거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많은 것이다. 망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저는 요즘이 딱 그랬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결국 지인의 소개를 받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여기가 용하다는 이제 용한 점집인가요? 잘 봤어. 잘 봤어. 거기 앉아. 아이고. 보안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구만. 결혼 안 했는데요, 저. 그래, 그래. 내 말이. 예?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야.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요즘 취업이 안 돼서요. 면접만 가면 자꾸 미끄러져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 보자. 그래. 뭐예요? 이 조상 중에 못 먹고 죽은 귀신이구만. 평소에 밥만 되면 뭔가 먹고 싶지? 치킨, 족발, 떡볶이 이런 거 막 딱 요리잖아. 진짜 용하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하. 그게 다 걸친 들려서 그래. 걸친 들려서 내가 신령님한테 네. 살 빠지고 돈 벌게 해달라고 할 테니까 네. 곧 한판 하자. 500 내라. 살 빠지고 돈만 벌게 해준다면요. 500만 원도 아깝지 않죠. 지금 당장 계좌로 써드릴게요. 그렇게 거금을 내고 구슬하며 앞날이 만사통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저는 그 뒤에도 면접만 했다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구슬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이 진짜 아줌마! 아저씨인지 아줌마. 아이 살 빠지고 돈 벌게 해준다면서요. 근데 거꾸로 돈 빠지고 살만 벌었잖아요. 이상하다. 신령님이 거꾸로 소원을 들어주셨나 봐. 응? 내가 이거 저 굿 한 판으로 안 되겠어. 제대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500 가져와. 됐고요. 효과 1도 못 봤으니까 굿값 내놔요. 빨리 환불해 줘요. 이 사람이 세상에 굿값 환불하는 사람이 어딨어. 고객님, 이 서비스는 교환 환불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저쪽 출구로 나가. 정말? 아무 효과가 없을 거면 제가 그 비싼 국값을 왜 냈겠습니까? 무속인의 말만 믿고 부술한 건데 단 1%도 효과가 없다니 억울합니다. 제 돈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거 억울하겠네요. 500만 원. 이제 용한의 약간 사기꾼 같다는 거 말입니다. 약간 좀 그런데 어쨌거나 구슬하느라 거금을 들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거 재미삼아서나 또 뭐 마음을 위안을 좀 얻기 위해서 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많으실 텐데 네. 그러다가 이제 굿까지 했을 때 효과가 없다. 이러면 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판결난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네네. 이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인 여성 A씨의 사건인데요. 이 점집에 가니까 무속인이 너가 살찌고 취직이 안 되는 것은 잡신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구슬해서 취직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장 구슬하지 않으면 33살 되기 전에 죽게 되고 취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충격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굿값으로 570만 원을 무속인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직문을 열어주겠다는 말도 그렇지만 구슬하지 않으면 뭐 30 되기 전에 죽는다 이런 나쁜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거기에 혹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요. 무섭잖아요. 죽는다는. 우리가 이 굿이나 아니면은 점이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불안을 먹고 살고 공포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이 더 높아지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좋지 않은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반음 효과라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 그것 때문에 그랬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안을 먹고 사는 직업은 사실상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나요? 그렇진 붙었나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A씨가 면접 봤던 두 개 회사에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취업에 성공할 거라고 이 호언장담했던 무속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굿까지 한 거면 얼마나 이제 마음의 절박한 심정이었겠어요. 너무 이제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건이었고 네. 두 번째 사건은 뭐? 네, 두 번째 사건은 액수가 좀 커졌습니다. 이 35살 여성 B씨는 총 9차례에 걸쳐서 국값 2억 6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네. 1년 반 동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3개월 안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면서 국값 2천만 원. 아, 공황장애를, 아이를 생기게 해주겠다고? 네. 네. 공황장애를 낳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국값 3천만 원. 그리고 이렇게 의사 역할을 좀 자처한 방법이 있었고요. 웬일이야. 또 구슬 안 하면 부모님이 죽을 수 있다면서 4천만 원. 오, 웬일이야. 또 부모님을 위한 국값 3,440만 원 등 이 A씨의 가족을 비밀로 국값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슬 했는데도 효과를 못 보면 구슬 다시 해야 된다면서 또 돈을 낸 내역들이 쫙 있네요.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구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자면 문화적으로 보자면 종합예술 같은 거지만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게 심리 퍼포먼스예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막 행위가 나타나죠.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그 안쪽에서 막 오가는 대화들이 있으면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응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이 구시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을 쫙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맞아요.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굿과는 저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임신 있죠, 뭐 남편 시댁과의 문제, 뭐 직장 문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굿을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정을 얻어보고자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무속의 힘에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일상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동시에 돈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존성까지 높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무망감이 들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이분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무기력 또 무력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총 두 가지 사건인데 뒤에 사건은 액수도 엄청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나눠서 한번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사건이 네. 무속인이 살 빼고 취업을 시켜준다라면서 한 차례 국값으로 5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유죄. 네.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죄 판례를 한번 아 이거 헷갈리네.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유. 나눴네. 다 유죄. 저랑 이재용 아나운서는 무죄고 세 분은 유죄. 근데 저는 살 빠지게 해주겠다, 취업시켜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죄라고 보는데 액수에서 왠지 천만 원 미만이면 무죄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요?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 느낌. 뒤에 거는 그래서 뒤에 거는 유죄인데 앞에 거는 무죄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앞에 거는 유죄. 아 앞에 거는 무죄. 근데 기망 행위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사기가 되는 건데. 그럼 유죄. 저는 여태까지 국값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그냥 무죄라고. 아 근데 이게 유죄야. 아 근데 저는 이거 네. 제가 살을 많이 빼봐서 압니다. 물론 많이 다시 쪄봐서도 아는데 이게 굿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이 무당이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의도를 가지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냥 유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 앞에 말보다 뒤에 뭐 33살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신체적인 약간 협박처럼도 들리기도 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죄가 아닐까. 뭔가 협박이다. 야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기만 행위에 대해.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은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될 것 같으면 무속인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속인이 한 여성에게 구슬 9차례 했고 총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유죄,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죄. 한번 들어주세요. 유죄야. 이건 당연히 유죄. 나도 이거 액수가 하나, 둘, 셋. 이건 너무 액수가 커. 액수가 너무 커서. 액수가 너무 커. 2억 6천. 아, 너무 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액수도 이거 액수가 이 정도 넘어가는 특정 범죄 뭐 가중처벌 뭐 이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이거는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존성 강화시키면서 무력감을 점점 키우고 거기서 돈을 갈취한다? 제가 볼 때는 이 가스라이팅의 요소를 상당히 담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유죄라고 봅니다. 맞아. 한 차례도 아니고 9차례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갔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상습범이죠. 근데 이게 어떨지요? 이인철 변호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유죄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약한 걸 이용하거나 아픈 네. 걸 이용해서 맞아요. 이렇게 거액의 국가를 받는 건 정말 좋지 않은 no good, no good. 네. 네. No good, no good. Good, no good.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절에 갔는데 아, 네. 그 무소유로 유명하신 그 법정 스님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이제 세운 절이거든요. 근데 그 절이 원래 김여사란 분이 이 수천 평의 대지를 기부한 거예요. 네.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여사님이 나중에 이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아, 아니, 기부를 이미 했잖아요. 이미 기부로 한 거니까 기부. 안 돼요. 내가 교회에 갔는데 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뭐 좀 이르게 해주세요. 합격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냈는데 네. 안 됐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어머, 무죄인가 보다 그럼. 똑같아. 일종의 이것도 종교로 봐요. 종교로 보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게 목적 달성이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망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네. 결과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위임 사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의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병이 치료가 안 됐다. 이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변호사 한번 찾으러 갔는데 승소하려고 갔는데 만약에 승소 못했다. 돌려달라고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당이 구술했잖아요. 네. 구술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도 아니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일을 한 거구나. 아, 그러네요. 첫 번째 사건은 한 번이었어. 두 번째 사건은 아홉 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죄예요? 무죄가 났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예를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거예요. 변호사가 내가 소송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패소를 했다고 해서 돈을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처음부터 변호사가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변호사지만 소송할 생각도 없었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뻔한 거를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속여서 해야 된다 해서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법원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이 굿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굿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기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처음부터 굿을 할 생각도 없었거나 자기 자신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고 이거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한 굿값을 받았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무속인이 돈을 받고 나서 실제로 굿을 아홉 번이나 해줬고 피해자한테 뭐 안 하고 싶은 생각인데 막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서 굿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굿을 하고 싶어서 의뢰를 한 거였고 그리고 이게 2억 6천이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아홉 번 굿을 했잖아요. 네네. 한 번당 뭐 1,000만 원짜리 굿도 있었고 3,000만 원짜리 굿도 있었고 이게 보통의 무속 그 개에서 구사는 그 비용을 봤을 때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맞아.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아, 맞아. 저는 굿값이 그렇게 높은지 처음 알았어요. 2억 9천인데. 근데다가 그 무속인이 굿을 사실상 좀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원해서 그걸 했고 이걸 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굿값 저도 환불받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랬는데 네. 근데 이때요 그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 환불받은 게 있다면 네 맞습니다. 202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한 무속인이 C씨에게 신내림 받을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억 원을 받고 굿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굿이 진행되는 동안 이 CC가 자신이 좀 속았다는 것을 좀 깨닫고요.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돈을 좀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무속인이 굿값 1억 원 중에 이미 지출한 비용 약 4,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거 좀 궁금하네. 원래 국값은 환불받기가 어렵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마 이 사건은 피해자가 굉장히 좀 똑똑하게 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일반적으로는 국값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일단은 두 가지를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무당한테. 네. 첫째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무당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어디서 막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이제 확실한 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는 그럼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굿값을 돌려줍니까?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으면 되고요. 증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걸 남기셔서 혹시 나중에 효과가 없거나 또 이제 굿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그 증거를 갖고 이제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도 진짜 굿 저기 점을 많이 보러 가긴 하더라고요. 재미로도 보잖아요. 근데 너무 무속 시간에 무속 신앙에 빠져서 너무 많은 액수를 또 거기다 다 준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저 의심할 것 없이 이건
사기죄다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혹시? 일률적인 기준으로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안을 봐야 되는데 네. 통상적인 무속행위의 어떤 허용한계를 벗어난 어떤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굿을 아예 그냥 편취하는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무속인이 건물을 팔고 싶어하는 고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팔려면 야생 황여우와 백여우와 검은 여우의 가루를 가루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건물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펀치를 한 거예요. 사기네. 이거는 너무 심하다. 무속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봐서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특별히 절박한 고민이 없어요. 나는 뭐 굿 안 하고 싶고 그냥 재미로 전보러 갔는데 갑자기 무속인이 겁을 주는 거예요. 굿 안 하면 남편한테 귀신 붙어서 이혼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 삼촌도 죽을 거 오고 그리고 이 장군 할아버지가 노여워했다. 아들까지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려 1억 6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네. 무속인이 뭐 안 하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혼하러 많이 오세요. 무속인들이. 아 그래요? 무속인들이 이혼하러 많이 오시죠. 사주나 점괘를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많은데 좋은 얘기 들으면 아 좋네 하시면 되고 그럼. 나쁜 얘기 들으면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만 딱. 그 정도. 네네.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소개팅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에 아기가 있어요, 있었어요, 입니다.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는데 소개팅 남 역할은 이재영님이 하고 소개팅 여 역할은 제가 하고 아내 역할은 예인 씨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얼마 전 저는 소개팅에서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능숙하다는 거였어요. 뭔가 결혼을 해본 사람 같다고나 할까요? 의심이 들었던 저는 결국 그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용 씨, 남자와 주차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좋은 자리는 이미 임자가 채갔다는 거예요.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그래서 말인데 재용 씨 설마 결혼한 유부남 아니죠? 수림 씨 모르셨구나. 네? 저 좀 민망한데요. 저 모텔 솔로예요. 모텔이요? 아니 여태까지 모텔? 아니 모텔. 아 모텔? 네. 아 모텔 솔로? 아 여태까지 연애 해본 적도 없고. 그랬구나. 아 좀 민망한데.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숙맥이에요. 저는 숙기 없는 순정남 이상형인데 연애가 뭔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제 사랑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웬 낯선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요, 저 이재용 씨 부인인데 당신 우리 남편이랑 바람 폈어요? 바람이... 잠깐만요.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바람? 재용 씨는 미혼, 모텔 솔로... 아, 모텔 솔로라고요. 아니, 걔 또 그 프로필 사진도 안 봤어요? 에? 거기 우리 애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데 아니,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 같은데? 아니, 애기 사진이... 모텔 솔로가 아닌 모텔 솔로였어. 뭐야 도대체. 정말 저 속은 거예요? 억울해요 정말. 순정남이라고 믿었던 그가 유부남이었을 줄이야. 전 그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부 줬는데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저를 속인 그 남자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고. 에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웃겼을까요? 속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이 여성 D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이 D씨는요, 소개팅 앱으로 한 남성을 만났는데요. 한 달 동안 이 연락만 주고받다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남이 더 이어져 나갔고, 결국 정식 교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자리까지 또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네. 이 D씨가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안 됐다는 건 이건
일부러 이제 좀 피하거나 잠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D씨는요, 자신의 번호가 차단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아기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이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직장 인증까지 되는 앱에서 남자를 만난 D씨는 이 결혼 여부를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요, 이 손발이 다 떨리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자신이 좀 바보 같았다. 밤에 전화도 한 시간씩 했는데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사람이 무서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참 세상에 믿을 인간 진짜 없습니다. 진짜 아니 이게 직장 인증하는 앱이 있잖아요. 네네. 일부러 그런 앱을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동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걸 보니 악의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악의가 있었는데 악의. 어금니 확 깨물어.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남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D씨가 상간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아내 입장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죠. 그럼요. 무조건 뭐 그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나중 문제고 네네. 일단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상간자 소송에서는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예요. 네. 일단 첫째는 배우자와 그 여자가 외도를 했느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외도를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과연 이 남자를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 정말 근데 이 여자가 모르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리 이제 아내가 소송을 해도 이 상간녀 소송이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희 뭐 이런 앱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프로필 사진 있을 때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전에 얼른 찍어놔야 되나요? 그래야겠나요? 이게 지금 그 뒤로 여자가 이 남자한테 만약 연락을 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혼자인지 알면서 접근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봐요. 과연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사람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황 증거를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난 장소. 어디서 만났느냐. 클럽에서 만났다. 그러면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직장에서 만났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만난 장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난 기간. 만난 기간이 하루다, 일주일이다. 그럼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난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그럼 모를 수 없잖아요. 맞아요. 장소와 기간을 가지고 이 여자가 안 하는지 몰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되게 억울할 텐데, 속은 거고. 네. 그러면 소송할 수 있어요? 이 유부남, 이 사람 상대로 해서? 모르고 만났다고 하면 이 여자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는 맞아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결혼 준비까지 하다가 알게 돼서 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유부남의 사실을 속이고 이 소개팅 앱에 가입해서 미혼 여성과 만남을 지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3천만 원을 여성에게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하겠다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여러 면을 보지만 성관계를 포함한 어떤 연인 사이로서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 사람과 앞으로 결혼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혼인 자체를 할 수 없는 이 남자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이 당연히 알려야 될 사실에 대해서 숨긴다거나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속여서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했다라고 보면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행위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형사법상으로 처벌했었어요. 혼인빙자 가늠죄로 처벌을 했었는데 이 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아직도 충분히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걸 내가 몰랐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무슨 증거 같은 걸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이제 초혼도 많이 문제가 돼. 요즘에 이제 돌싱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돌싱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아직 이제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사실혼까지 포함해서 5번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5번이나 결혼했는데 재혼이라고 했더니 글쎄 남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넓은 의미의 재혼이다고 굉장히 띵긴댔다고 하는데 혹시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네.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하시면 됩니다.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혼을 몇 번 했습니까? 확실히 물어보고 그걸 문자라든지 녹음이 있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이제 불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애매하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할 때 다 녹음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도 녹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어떻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 자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네, 이번 주부터 최장 6일에 달하는 정말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뭐 연차나 휴가를 붙이면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속고만 살았어. 제가 그래서 달력을 준비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달력 함께 보시죠.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6일간의 연휴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황글날입니다. 또 회사에 안 가요. 그러니까 개인 연차 3일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최장 12일까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회사를 오래 비우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도 연차를 내려면 퇴사를 각오해야 된다. 라는 말이 올라올 정도. 그렇지. 아,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그 이민준 기자의 정말 솔직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후배가 이번에 휴가를 써서 선배 저 12일간 좀 쉬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퇴사를 각오해야죠.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6일까지는 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4일을 써가지고 12일을 빠지겠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쉽게 못할 것 같아요. 막가자는 얘기죠. 막가자는 거지요. 근데 이 추석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맞아요. 예전하고 이게 달라요. 근데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아유, 엄청 달라졌죠. 옛날에야 뭐 기부스를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고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명절을 더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365일이 잔칫날이다 보니까 많이 만들면 먹는 사람 없어요. 맞아. 또 같이 만들라 그러면 며느리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또 이게 뭐 어떤 명절과 관련해서 뭘 하라고 시킬래니 눈치 보여요. 안 시킬래니 내가 다 해야 돼요. 정말 시어머니들도 죽을 맛인데 며느리들은 그럼 어떠냐? 안 해도 스트레스예요. 이게 또 뭔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도 뭔가 찜찜한 게 계속 남아있고 이게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흔적처럼 남아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좀 권해드리기는 그냥 바깥에서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어쨌든 가족이 모이는 건 굉장히 좋지만 옛날하고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죠. 시어머니들도 이 며느리들하고 이런 거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시고 며느리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 그래서 의견을 또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따뜻한 말은 늘 필요하다. 그렇죠.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뭐 흔히 요즘 세대라고 말하는 그 MZ세대는 추석을 보내는 방법도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요즘 명절에 이 고속도로만큼 붐비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MZ들의 이 대피소로 유명한데요. 바로 스카라고 불리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아우, 스터디 공부. 아우, 머리 아파. 카페에서 왜 공부를 해? 근데 카페에서 막 차 마시면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 독서실 같은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뭐 밀린 공부 때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어른들의 이 잔소리를 좀 피해서 이 독비성으로 스터디 카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20대 이상의 취준생들이 이 독서실이나 이 스터디 카페를 좌석권 끊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정말 추석에 이 여러 세대들의 생각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원래 그 MZ들이 두려워하는 5대 말이 있잖아요. 취연결애 둘. 취업은 했냐, 연애는 했냐, 결혼은 했냐, 애는 낳냐, 둘째는 언제냐. 이게 이제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 이런 얘기들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고민들을 생각할 때 대피소가 필요할 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이니까 세대 갈등이라는 말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이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젊은 세대는 추석을 그냥 긴 연휴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성세대에게 추석의 의미는 굉장히 남다른데요. 그래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크게 서운함을 느낀 시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랑 손주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추석 당일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화요일에 내려갔다가 그날 올라와야 할 것 같아요.
추석 당일엔 길이 너무 막힐 것 같아서요. 아니, 추석 귀성길이야 늘 막히지. 그리고 애비가 그러는데 이번에 너희들끼리 여행 간다면서. 아, 들으셨어요? 저희가 가족여행을 많이 안 가서요. 이번 연휴 때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는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죠? 자기들끼리 이미 다 정해놓고 저보고 이해해 달라니. 말은 안 했는데 내심 서운합니다. 길 막히는 게 겁난다면서 여행을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10시간 걸려도 갔고요. 차 안에서 밥 지어 먹는 한이 있어도 갔거든요. 추석에 부모님이 자식들 오는 것만 기다리실 것 생각하면 얼른 빨리 가야지 그 생각뿐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도 않나 봐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서운하다 말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참 추석 당일에 오지 않아요. 슬퍼, 짠해. 어? 여행가. 근데 이게 한두 집 얘기가 아니죠. 요즘 네. 많은 집이 이래요. 요즘 많은 집이 이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들 내외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부모 어떻게든 부모들은 오매불만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 특별히 자식을 보고 싶은 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북적북적 하는 날이 명절이잖아. 1년에 한두 번 있는 건데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못 내려온다 그러면 너무 서운하죠. 아, 괜찮다, 이해한다, 아, 일이 바쁘지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도 진짜 보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근데 또 약간 며느리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진짜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긴 가는 건데 그날 올라온다는 네,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거죠. 걸리는 네. 것뿐이지. 근데 이제 가서 만나 뵙고 우리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이번 아니면 여행을 못 간다 이러면 뭐 이런 기회도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고민을 해봤을 것 같긴 해요. 네. 참 여러 의견인데 이우성 교수님은 어떠신지?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섭섭하실만 해요. 섭섭하실만 한데 저는 젊은 층들에게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산업화 세대, 한국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가 되게 익숙한데요. 지금 젊은 세대들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애들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처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각자의 답변을 또 좀 적어봤습니다. 판례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귀성길 막힌다고 못 온다고 하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아들 며느리 서운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입니다. 자, 한번 들어주시죠. 짜잔. 네. 자, 일단 저는 네. 여행이 끝난 후에 이제 만날 날짜를 잡자라고. 이미 섭섭해. 이미 섭섭해. 봐요.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부모님도 노력을 네. 하셔야 돼요. 저는 가고 싶은 이벤트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 가고 싶은 뭔가 이벤트가 그쵸?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이번에 안 오면 상속은 없다. 너무 큰데? 상속 받고 다음부터 안 가면 어떡해. 상속 받고 다음부터 안 가면 어떡해. 아니면 그 손주들이 그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이벤트 있잖아요. 네. 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이런 게 있어. 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막 이런 거. 아,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동남아 호텔이 더 좋은데? 이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는 이 자식들한테 한 얘기를 지금 써놨는데 서운한 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네. 난 너무 서운하다.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말씀을 하시고 그 얘기를 그럼 매번 나 오늘 서운하다. 그 다음날 난 서운하다. 이거보다는 따끔하게 한번 좀 말씀을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게 돼요. 매일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인데 한 1년에 두 번인데 저는 그냥 부모님 뵈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은 또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 먼저 뵙고 여행 가시거나 좀 마음 서운하지 않게 네. 제대로 해드리는 것도 괜찮죠. 저도 어머니가 그냥 서운하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 혼내지 말아야 된다. 많이 혼내봤어요. 제 경험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자식으로서 이 어머니가 만약에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안 할 자식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 아들 내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도 말할 수 있는 저는 그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나도 서운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민준 기자가 다음 생에 제 사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훌륭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저는 어머니가 오히려 선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제 공격을 하셔야 된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그 직장을 다니고 맞벌이를 하는 이 젊은 아들 며느리 또 사위 딸들에게는 이렇게 긴 연휴 여행을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없고 제가 볼 땐 그래서 가족 규칙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섭섭한 거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야 그러느니 차라리 앞으로 이 명절 둘 중에 하나는 니네 한 번은 여행 가고 한 번은 그냥 가족이 모이자. 이렇게 어머니께서 새로운 룰을 좀 주시면 명절 때 우리가 설 때 좀 진하게 만나고 추석 때는 좀 자유롭게 가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쿨한 시어머니의 양태를 보이시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네. 저는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요즘에 차례를 안 지내니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식사도 밖에서 외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연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10시간 정도 걸려도 우리는 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요즘도 뭐 기성기 막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기본 그냥 명절은 막히는 그 주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혔죠. 다들 지루하면 길에서 윷놀이도 하고 예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정말 잘 돼서 거기서 교통방송도 진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많았었어요. 거기서 쉬어가세요. 뭐 배고프면 고속도로에서 진짜 밥도 지어 먹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렇죠. 윷놀이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되거든요. 말로든 그렇죠, 믿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지루한 귀성길도 흥이 살아있던 그 시절 소환해 주세요! 아, 이게 서울 여행. 옛날에 진짜 저랬는데. 추석 매표소 앞에. 저희 가야부터 나와가지고. 저희 가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인터넷으로 그 데이터가 인터넷이 아니었어. 저 안표도 있었어요. 안표 있고요. 새벽같이 잠도 못 자고 줄 서서 저렇게 티켓을 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렇게 이불 가져가가지고. 맞아. 자고. 대박이다. 근데 저렇게 하면서도 고향에 가고 싶어 했어. 맞아. 이 정도로 밀리는 거야, 지금 차가. 막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고향이 서울이니까 저때 뭐 저 행렬은 없었는데 늘 저는 가는 길 오는 길이라고 추석 때 이제 그 라디오 방송하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지겨워하지 않아. 인물이 하잖아. 저 헬기가 다 짐 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이벤트 만들어서 가는 거야. 맞아. 옛날에 그렇게 남자들 양복 입고가 여자들은 이렇게 한복 입고. 맞아. 정장을 갖춰 입었죠. 저러고 가죠. 맞아. 밥도 먹는 거야. 가다가 또 애들 또 기저귀 모질라 가지고 기저귀 서로 막 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밥 지어 먹고 있는 거 봐. 오. 오, 저건 전 처음 본 뭐예요? 저 수송기가 실어 날라주는 거. 야. 에? 고장 나면 저 견인하는 거. 드러내야 되니까. 오. 야. 차랑 헬기 견인해 가는. 커플, 커플. 커플이 호응을 얻자 고향으로 떠나는 미혼 같이 남녀를 갑시다. 이거는 같이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갔어. 그러면서 또 얘기도 잔업 겁니다. 미팅 있었어요. 미혼 남녀 연결해주는 뭐 그런 만남의 귀향 뭐 커플 버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차가 막혀서 뭐 어디까지 가세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데 지금 몇 시간째세요? 10시간 차에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지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즐거워. 맞아. 그래서 이제 곧 가면 어머니 뵈요. 막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즐거웠다고. 맞아, 맞아. 괴롭게 막 인터뷰한 사람은 거의 제가 못 10시간을 가도.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내려갈 때는 우등 고속버스를 탔었어요. 버스 전용차로 간다 해도 막히기 때문에 밤 12시, 막기차가 12시 가까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자면서 갔다 도착하면 부산 가 있어요. 예전엔 버스 전용차로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 내려가는 거죠. 우등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길이 지금처럼 뭐 서해선도 있고 지금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어선이에요. 그리고 영동선 이렇게 딱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해선 저쪽으로 가는 분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부모님 뵈러 가야 된다니까. 가야 돼. 지금 차도 그렇게 안 막히는데. 요즘도 철도 예매할 때 그러잖아요. 저 열차도 예매하고 그러면 정말 클릭 전쟁한다는 소리 하는데 금방 예매 뭐 다 됐다 하는데 지금 예전과 비교하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얼마나 웃겼는지 아예 내려갈 때 짝 없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짝 없는 커플들이 그냥 거기서 아예 주선을 해가지고 아. 대형 버스에다가 네. 짝을 매칭을 해가지고 실어놔요. 아. 근데 그렇게 실어놓고 대신에 목적이 뭐냐면 고향이 같아야 돼. 맞아. 그 내려가는 동안에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올라올 때는 결혼 약속을 하고 올라오는 예. 이런 커플이 천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옛날에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대중교통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근 버스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명절 귀향 버스를 운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귀향 버스가 지역별로 다 나뉘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사 고위 간부가 딱 나와 있어. 그 직원들한테 잘 다녀와, 추적 잘 세고 와 이러면서 뭐 양말 선물 세트 주기도 하고. 양말 선물 진짜 많이 했어요. 비누 옛날에. 선물 세트 뭐 이런. 옛날에 가정포 양말 있었어요. 아, 그렇지. 요즘에는 쉬는 날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엔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할 때라 며칠 안 쉬었어. 며칠 없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추석 연휴, 설 연휴는 연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갔다 올 수 있어요. 딱 몰렸던 거죠. 근데 진짜 저는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그냥 거기서 잠을 자는 모습은 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객지에서 고생하면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거든. 네. 맞아 맞아. 근데 요즘 객지에서 별로 고생 안 하나? 또 라떼 나오는 거야. 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아유 그렇습니다. 네, 네. 추석에 오랜만에 만난 그 조카들한테 조카들 얘기도 있잖아.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취업 언제 하냐, 뭐 장학금 받냐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분위기 쏴해집니다. 네. 아. MZ세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명절에 이제 기성세대가 외워두면 참 좋을 추석 금지어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3위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걱정을 가장한 잔소리고요. 네. 2위는 아, 요즘 애들은 말이야. 비교의 말이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말로는 라떼는 말이야가 그렇지, 그렇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앞으로 계획이 뭐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계획이 뭐니야? 이런 말들을 들은 이제 MZ세대는요. 대체로 건성으로 물어보는 것 같다. 사실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네, 맞습니다. 이 MZ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듣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위는 이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잘 될 거야. 2위는 너를 믿는다. 아, 3위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아, 이거 부담을 좋은 것 같아. 네. 4위는 용돈 줄까? 네. 라고 합니다. 이게 1위야? 네. 저도 이게 1위 같은데. 이게 1위 같은데? 필요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용돈 줄까는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싶었던 소리예요. 지금도 그 소리가 난 너무 좋아요. 이세영 기자님이 용돈 드릴까요? 멍트멍트 열렸네. 그러면 저 좋은 것 같아. 아까 조카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카들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할까? 조카들하고 얘기하기 좋은 뭐는 없을까요? 아 먼저 돈부터 꺼내시고요. 아, 근데 뭐 저희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우리가 MZ세대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마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관혼상제라고 하는 게 취업이라든지 연애라고 하든지 결혼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승진이라고 한다든지 수능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답하기 어렵고요. 당연하지. 또 잘된 놈은 안 물어봐도 지가 대답을 해요. 알아서. 그러고 대신 우리가 어떤 대화를 얘기해야 될 때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스몰 토크가 있고 또 하나는 쿠션 토크가 있어요. 하나 스몰 토크라고 하는 건 그냥 사소한 이야기예요. 요새 뭐 야 요새 뭐 어떤 게 좀 맛있니? 뭐 이런 거. 요새 젊은 층들 뭘 좀 맛있게 먹어? 아니면 요새 화장품 어떤 게 화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네. 유행이지? 뭐 이런 거. 요새 머리 색깔은 뭐가 유행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스몰 토크가 되는 거고요. 쿠션 토크라고 하는 건 부드러운 말이에요. 요새 뭐 건강은 괜찮아? 아니면 요새 어떻게 힘든 일이나 이런 거는 없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렇게 어른으로서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우리가 쿠션 토크라고 하는데 이런 스몰 토크하고 쿠션 토크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아는 어머니 친구분은 그 며느리들이 와요. 명절 때 오기 와요. 오면 거기 음식은 안 먹는데요. 전혀 안 먹는데 아우 입맛이 아유 우리 며느리들 입맛이 처음에 까다롭거나 생각했는데 안 먹고
둘이 나가서 저희 차 좀 마시고 올게요. 둘이 나가서 밖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걸 한두 번 지금 겪었는데 처음에는 아 그러려니 했는데 계속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난대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이것도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 음식이 맛있을 텐데 왜 그 같이 음식을 만든다 해도 어머니 음식 맛 없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입맛이 안 맞아서 아예 안 먹고 아예 뭐 다른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이렇게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다 해놨는데 어머니가 조미료를 넣으시다가 갑자기 조미료를 끊으면 맛이 좀 덜어. 확실하죠. 너무 정성 가득한 나물들 조물조물 묻히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아니 근데 우리 중에도 여기서 차례 지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죠. 여기도 없어. 네. 아무도 없잖아. 많지 않아. 차례를 안 지내니까 내려가 봐야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내려가서 할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저희 이번 추석 때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참 오래되고 좀 20세기 얘기다 싶지만 저는 이번 함께 가족들 모였을 때 다들 각자 스마트폰 하잖아요. 네. 가훈 콘테스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20만 원 정도 딱 두시고요. 돈 걸어? 온 식구들이 다 20만 원 걸면 정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면 다들 의견을 내면 그 가운데 투표하셔가지고 1등 뽑으시고 그다음 1등 딱 뽑히면 A4지 한 장에 우리 글자 한 장 시켜서 그 자리에서 붙여놓으시고요. 애들 딱 가고 나면 표구상 같은데 아니면 요새 캘리그라피 같은 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요청하시면 바로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집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 정신 이런 게 어떤 것인지 한 번쯤 동의된 가치를 한번 이번에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이 콘테스트 하면 심사는 누가 해요 그러면? 심사는 그 심사하지 않아요. 다 투표하는 겁니다. 손 들어가지고. 아 이거 서로 간에? 근데 이게 이제 각자 사기까지. 근데 애들이 안 오잖아 집에 안 오니까 깨똑으로 해 깨똑으로. 깨똑으로. 이거 되게 괜찮고 네. 나름 제가 이제 이거저거 많이 가족들 그 가족 치료 같은 거 할 때 많이 제안해 보거든요. 정말 참석 잘하고 진짜 재밌어하고 나중에 의미 되게 같습니다. 괜찮다. 네. 그러면서 가족들 생각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저 집에 가훈 써오라고 숙제가 있는데. 그거 괜찮. 요즘 마땅한 가훈 있는 집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요즘 애들 이제 니네 집 가훈이 뭐냐 그러면 이제 1인 1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이제 어른들의 역할이 이럴 때 우리 집안의 가치와 정신과 신념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가치로 한번 제안해 보는 것 전 정말 좋을 거라고. 네. 아 이렇게 저희가 뭐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뭐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계획이 있으세요? 뭐 추석 어떻게 지내요? 저는 뭐 일해야죠. 일해. 네. 또 추석 때. 저는 시어머니만 같이 사니까 집에서 이렇게 삼촌네가 오니까 같이 복닥복닥하면서 윷놀이 뭐 하고 뭐 고스톱 뭐 치든지 말든지. 또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근무여가지고. 근무구나. 네, 다 일해. 예, 네, 뉴스로 뵐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시가 따로 모이고 친가 따로 저희 친정 따로 모이거든요. 저희 친정은 무조건 밖에서 식사를 해요. 무조건 밖에서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무조건 해산이고요. 이렇게 정해놓으면 저희 시가 같은 경우는 각자 집이 한 가지씩 음식 마련해가지고 딱 식사 마시고 그다음 집에서 커피 마시고 그다음에 해산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부모님 계실 때 북적거리는 명절을 즐기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계셨었는데 이제 첫 아무도 안 계신 첫 번째 추석 명절이에요. 아, 그럼 다 모여야지. 그러니까 집에 있기 모여서 그냥 아유 어디 가자 이래서 여행 가는데 이게 그때 즐기세요. 그래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오늘 라떼는 말이야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0회 세부 한국의 날을 기념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K-POP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필리핀 세부 한인회가 주최하고 재외국민청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는 오직 한국 음악으로만 이루어진 경연대회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예선전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은 150여 팀이 지원했고 경연 참가곡이 단 한 곡도 겹치지 않을 정도로 K-POP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10월 6일에 개최될 결승전에서는 참가자들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또 연휴 시작되기 전 3일 동안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비가 눈치가 있습니다. 네, 연휴 기간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